일반인들은 예전에 그것만 생각하고 있지. 딱 그거 뭐 금메달 한두 개 그거 못다. 뭐 쉽게 이제 말을 던지는데 사실 지금 현실에서는 우리나라 복싱이 너무 침체되어 있고 다른 아시아의 지역 그 국가들 복싱이 업그레이드되어 있어요. 훈련 시간이 끝나도 감독의 머릿속은 쉴 새가 없습니다. 신사를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. 이게 지금 아시아 세계 체급별로 세계 랭킹 30위까지 있는데 우리 나이는 선수들이 없어요 지금. 세계 랭킹 1위에서 30위까지 상위권에는 아시안 게임 참가 선수들이 대거 포진해 있습니다. 다 잘해요 아시아. 그러니까 축제 잘 해야죠. 지난 1년간 대표팀 지도에 모든 것을 쏟아부은 박시현 감독. 그에게는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. 88 서울 올림픽 대회 마지막 날 복싱 라이트 미들급 결승전. 박시현 선수 예선 성적을 좀 소개해 주시죠. 있어요. 원투. 미국과 맞붙은 선수 박시현은 오른손 부상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. 네, 3분 3회전 마쳤습니다. 이제 쉽게 결과를 단정할 수 없었던 승부. 3, 2. 블루 코너 박시현이 금메달입니다. 네. 승리의 여신은 박시현의 손을 들었습니다. 게임 마치고 나서 손에 올라갈 때 저도 놀랐어요. 내가 지금 날 쳤던 자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손에 올라가더라고. 그래서 나도 이거 기대는가 싶었어. 값진 금메달. 그러나 환하게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. 그의 금메달은 판정 시비에 휘말렸습니다. 심판? 판정이 너희 심판되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나요?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게임에만 매매했기 때문에. 옛날 생각하니까 나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물어보니까 감정에 쫙 붙어집니다. 온전히 축하받지 못한 불운의 금메달리스트. 깊은 상처를 안고 현역에서 은퇴한 그는 13년간 체육교사로 생활하며 복싱 꿈나무들을 키웠습니다. 그리고 간절한 꿈이 생겼습니다. 내가 뜻하지 못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서 우리 선수들한테 나 진짜 진정으로 내가 실력껏 가르쳐가지고 정말 진정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만드는 게 제 지금 꿈이고 희망입니다.